오늘은 헬스조선 코미디닷컴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KBS 뉴스 등을 출처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고치기 바랍니다. 첫째, 커피 믹스를 탈 때 커피 믹스 봉지로 젓는 행동. 뜨거운 물에 커피 믹스 봉지를 넣고 저으면 코팅된 합성 수지제 필름이 벗겨져서 몸에 안 좋은 화학 성분이 뜨거운 물에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 디스크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를 닦는 등의 행동을 10여 분 정도 한 뒤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소변 참기. 생리적인 신호가 있는데도 화장실 가는 것을 자꾸 늦출 경우 요로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가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변을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10분 이상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상복부의 압력이 항문 부위에 전달돼서 항문 주변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습관 때문에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치질 환자가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습관은 치질을 유발하고 반복할수록 치질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다섯째, 젖은 머리를 젖은 채로 빗질하는 행동. 샤워를 하고 나서 젖은 머리카락을 곧바로 빗질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젖으면 강도가 약해져서 손상을 입기 쉽기 때문이죠.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는 엉킨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풀어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은 건조한 상태보다 젖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쭉 뻗는 성질이 있어서 엉킨 부분을 풀기 편합니다. 여섯째, 구부정한 자세. 구부정한 자세는 어깨 통증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이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평상시 어깨와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거울 옆에 서서 봤을 때 귀와 어깨, 엉덩이, 무릎, 그리고 발목의 중심부를 지나는 가상의 수직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일곱째, 허리 벨트 꽉 조이기. 허리 벨트를 꽉 조이고 있으면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복강 내압을 만들어서 위산 역류를 초래할 수도 있죠. 팬티의 밴드 강도만큼 허리 벨트를 매는 게 좋고요. 허리 벨트를 맨 상태에서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오래 껌 씹기. 오랜 시간 동안 껌을 씹다 보면 턱이 아플 때도 있죠. 껌을 오래 씹으면 턱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턱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생각 없이 껌을 지나치게 오래 씹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아홉째, 목을 뒤로 젖힌 채 잠자기.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잠을 자면 목을 비롯한 상체 윗부분에 통증과 마비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이런 자세는 주로 의자에 앉아서 자거나 할 때 목을 제대로 받치지 않은 채 젖히고 자게 되는데요. 목은 앞으로든 뒤로든 오래 숙이거나 젖히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열 번째, 술 마신 다음 날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행동. 술 마신 후에 머리가 아픈 것은 뇌혈관이 확장돼서 아픈 건데요. 이 경우 소량의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이나 습관적으로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을 반사적으로 확장시켜서 두통을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1번째, 밥을 너무 빨리 먹는 습관.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지방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식사 속도에 따른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을 분석했더니 먹는 속도가 빠를수록 지방간 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가 부르면 위장관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에서 그만 먹도록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우리 몸이 느끼기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밥을 너무 빨리 먹어버리면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전에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서 내장 지방이 쌓이고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12번째, 잘 때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행동. 자는 동안 머리 위나 침대 옆 등 근처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충전하는 습관은 살이 찌거나 당뇨병이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나오는 파란 불빛이 숙면을 방해하고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3번째, 귀지를 습관적으로 파는 행동. 귀 이개로 귀지를 파낼 때의 시원한 느낌 때문에 습관적으로 귀를 파게 되면 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귀지는 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무리하게 긁어내면 귀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귀를 파다가 귀 안에 상처가 생기면 중이염이나 외이도염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